이과생 하면 떠오르는 흔하디 흔한 체크셔츠 밈들. 논란은 그만두고 이제는 종결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이과생은 정말 체크셔츠를 좋아할까? 에 대한 실험을 직접 해보기 위해 귓불의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대중들을 상대로 이과생들은 정말 체크셔츠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미 검증되어 있지 않나요? 네,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미 검증한 거 같은데요? 체크셔츠예요. 더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과 어떻게 되세요? 성공이요. 일단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서 웹 같은 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 어때요? 옛날에 주니어 네이버 이런 데서 막 온리피기 게임?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네. 인터넷에 우리가 옷장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 그러면 약간 기본적으로 얼굴이랑 머리색이랑 후드티 막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꼭 체크셔츠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지 사람이 하나 안 하나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이과생의 체크셔츠 논란 검증을 위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은 이것입니다. 웹으로 본인의 모습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각과별로 반팔티, 셔츠, 후드티 항목 중 어떤 옷을 많이 입는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포하기 전 귓불의 이과생은 체크셔츠를 좋아하는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남언니, 제가 드릴 링크 한번 가보세요. 짤메이커? 이거 이번에 캐릭터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진짜요? 나무님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당연히 저는 이과. 나무님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지 한번 기대해볼게요. 옆에 뉴진스 혜린 씨를 틀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적 지주? 저는 이과 혜린을 만들게요. 이과 혜린이요? 이과 혜린. 이거 그거 알죠? 잘못 만들면 혜린 씨한테 모욕인 거 알죠? 큰일 났다. 계속 해볼게요. 네. 혜린의 헤어스타일을 거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머리 약간 맞는 거 같기도? 맞죠. 네. 이거다 이거. 볼 하고 헤드셋. 크로스한 듯. 나무님이 좋아하는 옷을 한번 골라보세요. 나무님이 입을 법한 옷? 제가 입을 법한 건 이런 회색. 지금도 입은 회색. 푸사 하나 완성. 나무님 후드를 선택하셨잖아요. 후드티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과분들 그런 밈이 있잖아요. 이과생은 체크셔츠만 입는다. 체크셔츠는 좀 꾸미는 분들이 입는 거고요. 꾸미는 날에 입는 거예요? 그렇죠. 공대에서 패셔니스타들은 다 체크셔츠를 입는다. 카프님! 네? 요즘 이과로 활약하고 있는 카프님. 근데 마이크 차주시고요. 예. 카프님 혹시 어느 정도 딥하게 담긴 이과인지? 저는 저희 학교가 이과밖에 없었어요. 그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엄청난 공개력을 갖고 있다. 과연 이분의 옷 스타일 어떻게 꾸밀까요? 옆에 후드도 있고 셔츠도 있어요. 그래요? 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작품명은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감기에 걸려 오한 들고 식은땀이 나는 카프입니다. 아주 예술적인데요? 보통 그런 밈이 많이 돌잖아요. 네. 이과생은 체크셔츠를 많이 입는다. 근데 체크셔츠를 입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확실히 나무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셔츠는 꾸미는 날에 입는 것 같아요. 공대생들이 체크셔츠를 많이 입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막상 가보면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요? 네. 조금 그래도 약간 성의 있게 옷을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후드. 꾸미는 사람들이 입는 거다? 와, 전 오늘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귓불 이과생 4명에게 테스트해본 결과 의외로 체크셔츠를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체크셔츠는 보통 꾸미는 날에만 입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판을 키워 대중을 상대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글로 참여자를 모집했고 무려 3,44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먼저 문과의 데이터를 보자면 671명 중 68명이 체크셔츠를 선택해 문과 중 단 10%만이 체크셔츠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이과는 어떨까요? 이과 2,132명 중 체크셔츠를 선택한 사람은 290명이었습니다. 참여자 중 14%만이 체크셔츠를 선택했는데요. 저는 적어도 40% 이상은 체크셔츠를 선택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라 다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참여자 3,477명 중 무려 2,296명이 후드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체크셔츠가 아닌 후드티를 더 선호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일단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보통 이제 이 이과 패션의 이 주체는 네. 어머님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이 디자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체크셔츠가 안 나왔을 수 있는데 네. 공대생분들 옷을 살 때 어머님이 어떤 개입이 들어오면은 그 과정 안에서 지금 체크셔츠로 좀 바뀌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뭔가 이 디지털에서는 좀 반영이 안 된 게 아닌가.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체크셔츠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저번에 본가 가니까 많더라고요. 엄마가 산 거. 체크셔츠도 이제 저물고 있는 건가요? 저물고 있다? 제 생각에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오늘의 결론,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이과생은 체크셔츠보다는 후드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이하게도 체크셔츠는 특별한 날에 입는다는 재미있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과생의 체크셔츠 밈은 위대하신 어머님들의 개입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전국의 이과생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직접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해보세요. 더불어 시험기간에 내 책상, 업무 중인 내 책상 등 여러분의 일상을 짤로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인스타그램에 긱뿔 계정을 태그해 제시해주시면 특별한 티셔츠를 보내드릴게요. 그렇다면 긱바!